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전하여 주옵소서. 평강과 구원의 하나님, 더운 여름 날씨 중에서도 또 코비드가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창궐하려는 이 시기에도 주님의 보호 아래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지금 주여 고통 중에 계신 분들, 특히 정전사님, 주님 같이 몸이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빨리 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을 공감하시겠습니다. 속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살려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혼이 산 것을 싸우나이다. 아멘. 이 다리에 다 같이 자리 앉으시고 교독문 10편 103편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대자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같이 찬송가 28장, 오늘 십계명 첫 주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들어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제 이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 이름 너를 위한 생임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말하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시간 저희를 주님의 임재 시간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흩어져 지내는 지체들이 주님 앞에 모일 때 주님께서 아버지 기뻐해 보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영원하심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까를 의심하며 믿음이 없이 주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귀한 요셉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정신적으로 고독하신 분들, 학생들, 9월 학기 또 새로 시작되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새로운 뉴노멀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돌파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출장 나가시는 집사님 운전대를 특별히 지켜주시고 목사님 뉴욕으로 다시 오실 때 운전대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아무 일 없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홍 집사님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새 커플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경제가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한국에도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잘 되어서 정치가 안정됨으로 말미암아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양극 분열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정전사님 지금 주여 다리 수술 마치고 정말 험난한 그런 재활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딸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재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간호사들과 거기 요양원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비대면과 대면으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저희가 주님 삶 속에 실천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통찰력과 명철과 지혜를 소유하는 주님의 영이 붙잡으시는 귀한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의 불을 태우매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돌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를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경묘하십사님.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추천한 것입니다. 그 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일강에 바로가 서 있는데 일곱 마리의 살찐 소가 못생기고 야윈 일곱 마리 소에 의하여 잡아먹히는 꿈도 있었고,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소는 이제 식물을 먹고 자라는 그런 동물인데 여인소가 같은 소, 살찐 소를 잡아먹는 그 자체가 너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특히 그 애굽의 문화를 보면은 동물을 많이 우상 섬기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특히 바로의 꿈에는 더 그런 혐오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 잠에 들었는데 이번에는 무상한 그 일곱의 이삭이 마른 일곱 이삭에 의해 삼킨바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객과 박사 그 어느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서두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는 것이다 하면서 첫 해석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권력 테스트를 패스할 수 있었던 열쇠는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지혜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만 쌓는 이 데이터 게더링만 하는 것은 또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그 자체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7년 풍년 기간 동안 낭비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위해 비축한다는 것, 그거는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지만 지혜와 통찰력, 명철은 그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러면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제시해주는 인사이트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셔서 바로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32절,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요셉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합니다. 꿈을 두 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시고 속히 행하실 것임을 바로는 이제 깨닫고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과 지혜의 사람을 택해서 치리하게 하시고 풍년 시기에 애굽의 땅의 수확의 5분의 1을 걷고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꿈 해석만 부탁했는데 요셉은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아주 계획까지 준비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운 요셉은 지식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간 통찰력으로 또 정책으로 옮기는 롱텀 플랜을 이미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비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고 인구 숫자를 고려하고 또 창고 크기를 또 생각하고 이 창고를 각 성에 적치할 때 그 드는 유지 보수, 인력, 재정, 측정하는 기술, 또 경제 시스템. 왜냐하면 기근이 들면 사람들이 다 돈이 통합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애굽 땅에는 물론 그럴지 모르지만 시골에서 오는 사람, 멀리 유대 땅에서 오는 사람은 물건을 교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럴 때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 모든 것까지 다 꿰뚫는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5분의 1의 수확은 요새 용어로 치면 세금의 20%를 떼가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것이죠. 참 사람들이 좋아했을 그런 뉴스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이 요셉의 말과 또 이 요셉의 계산으로 인해서 200만 애굽인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섰음을 바로 이 순간 요셉은 바로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칼빈 선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Necessity is excellent teacher.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 필연적인 것보다 더 훌륭한 선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귀를 쫑긋해서 듣고 있었죠. 지식과 통찰력,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명예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인류를 살리는데 요셉은 그것을 쓴 것입니다.
휠렛패커드의 사장인 앤토니오 네리 사장에 의하면 인류는 지난 10년간 컴퓨터로 분석한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의 변화를 주었는데 그 예를 들면 2000년대에만 하더라도 인간의 지능, 한국말로 하면 개놈이죠. 유전자 프로젝트에 20억 불 이상의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15년 동안 단 한 명의 환자의 신체만 맵핑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데이터 분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늘날 가능하게 된 것이 이 유전자 맵핑 제작 비용이 1000불 미만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1000불도 비싼 것이지만 15억 불에 비하면 20억 불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죠. 그 때문에 이제는 의사들이 유전체 의학에 대한 추상적인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냐고 이제 앞으로는 각 환자의 인체에 대해서 맵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유전자가 어떤 암이 있고 이런 걸 다 지도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인사이트,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이것을 이제 현실화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서 통찰력을 가지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런 명철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와 신하들의 반응에서도 나타납니다. 37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이 다 좋게 여겼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는 바로가 이런 말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그는 탐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을 때는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형용사를 썼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런데 오늘은 형통하게 하는 것에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이방인들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지혜와 명철, 이 명철이라고 하는 나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러한 뜻입니다. 이해를 하면서 조심스럽고 부지런하게 주의 깊게 고찰하는 것, 그것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또 지혜라는 호크마, 이것은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행동으로 어떻게 옮길지에 대한 통찰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성령님의 우리가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명철을 소유하시는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권력 테스트를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은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셉이 17살 났을 때 웅덩이에 빠져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은 철없이 형들에게 미움을 살만한 그런 꿈이야기 왜 그런 왕따당할 꿈이야기를 꺼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이 짧았겠죠. 그런 티네이저에서 어떻게 이제 30살이 돼서 이러한 지혜와 명철에 그 애굽의 재산까지 올라가는 수준이 되었을까요? 개천에서 용나듯이 요셉이 재수가 좋아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횡재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보디벌의 집에서 아니 이미 그 전에 야곱의 집에서부터 행정에 대한 그런 탤런트의 씨앗을 키워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총애하는 것도 이유가 있었겠지만 형들을 한번 체크해봐라. 형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리하라고 하는 탤런트를 아버지 야곱도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이 다른 건 다 제치고 그러니까 아내를 지키는 것만 빼고는 다 요셉에게 맡겼을 정도로 또 감옥에서도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실하면서 그다음 또 영역에서는 또 좀 더 많은 책임을 주시고 어디에서건 맡겨진 일,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는 그 성실함이 누적되어서 이제는 애굽의 재산까지 큰 일까지 맡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권력 테스트를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비밀은 주님 없이는
프로모션이라든가 세상적 성공 자체만 볼 때는 무의미함을 안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성공했다 한들 그는 어느 나라에 있었죠?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맞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고통, 영적 싸움을 우리는 그의 아들들의 이름에서 요셉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첫 7년의 풍년이 있을 때 아들 둘을 낳게 됩니다. 풍년이면은 뭐 일이 잘 나가고 다 요셉의 말을 듣는 좋은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므낫세. 므낫세는 첫째 아들의 이름인데요.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낫사니, 이것은 하나님이 나로 잊어버리게 하셨다. 뭐를 잊어버리게 하셨냐? 아말리, 나의 트러블, 나의 고난, 아비에 있었던 나의 온 집의 일, 과거의 아픈 집안 역사, 형들이 나를 배신하고 노예로 팔아넘긴 그러한 아픈 쓰라는 것을 므낫세를 낳으면서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라고 했고, 둘째를 낳는데 둘째 이름은 약간 더 긍정적입니다. 에브라임. 이것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런 뜻인데, 이 애굽의 삶에 대해서 요셉은 고난이라는 단어를 썼죠. 또 수고한 땅, 수고한다는 것은 그냥 열심히 일한다는 뜻보다는 suffering, 오니라는 히브리어 단어, 고난이라는 표현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즉 요셉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 땅을 축복하시려는 본향을 향한 갈망이 안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갈망, 그러한 언약에 대한 소망이 그를 권력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준 줄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주님이 빠진 성공은 빈 허망한 뿐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70년대 그 미식 축구의 1등을 차지했었던 피츠버그 스틸러스라는 팀이 있는데, 그 주장이 바로 테리 브래셔라는 쿼터백입니다. 쿼터백에게 공을 던지는 그런 선수죠. 그런데 그는 그 딱 힘든 승리, 슈퍼볼 트로피를 손에 쥔 순간 이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다인가? 아니 이거 몇 초 안 되는 이 승리, 잠깐 만족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뼈를 깎는 트레이닝을 했단 말이야? 하면서 허망해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실 때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미래에 대한 진리를 선포했을 때 바로는 아 됐어 요셉 청년, 이 애굽에도 당신보다 더 잘난 인재가 많아, 잘가 하면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죽는다 이러한 마음으로 요셉을 꽉 붙잡았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죠? 기근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뭐 흉년 흉년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언젠가는 여러분이건 저건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온다는 것,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상기시켜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생명을 택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꽉 붙잡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그림자로서 바로가 요셉에게 하사한 선물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사를 비춰보게 해주십니다. 첫째는 인감 도장입니다. 이 인감 도장은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받은,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새마포 옷을 요셉에게 입혀주었습니다. 바로 두 시간 전만 해도 꾀죄죄하고 더럽고 지느기만 묻어있는 그런 더러운 옷이었는데, 이제는 재상의 옷을 입게 해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금목걸이를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를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심으로 그 은사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또 버금수레, 예, 버금수레는 이제 리무진, 옛날 말로 하면 요새 리무진 같이 왕만 탈 수 있는, 말하자면 에어포스 2 같은 그런 풍성함을 나타내는 그런 자동차죠. 우리에게 영적인 풍성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붙잡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가 생명을 택한 것처럼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노르웨이 역사를 보면 올라프 트리백슨이라는 바이킹의 전설적인 영웅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절벽 타기, 수영, 뛰어넘기, 또 다섯 개의 단검을 막 저글링하는 칼솜씨가 타의 수영을 불허하는 용사였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공습을 시행했던 바이킹 전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영국에서 마을을 불태우고 황폐시키고 수많은 영국 백성을 학살한 후에 영국이 이제 너무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타협하자 하면서 2만 2천 파운드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딜을 하는 와중에 이 올라프라는 사람은 영국의 한 은둔자 예언자의 소식을 듣게 되어서 아 그러면 내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시오 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은둔자는 자네는 유명한 왕이 될 것이고 유명한 일을 할 것이네 또 예측하기를 올라프의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부상을 입게 될 것인데 회복되어 7일 후에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이었습니다. 자네와 다른 사람을 위해 많은 이들이 믿음과 세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반란이 있었고 올라프는 부상을 입게 되었고 올라프는 부상을 회복되자 그 선견자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그런 죄를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독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네. 그렇게 대답하자 올라프는 즉시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는 다시는 영국을 전쟁을 통해서 공격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본향 노르웨이로 돌아가서 노르웨이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2세기 동안 노르웨이는 점점 더 통일된 국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근 천년 동안 지금까지 기독교 국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말 한반도에도 이러한 리더가 나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가능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권력 테스트를 생각해 볼 때 아니 나는 뭐 수상이 된 것도 아니고 뭐 큰 뭐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이게 왜 필요해?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수상만이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인생의 많은 역할 중에 윗사람의 역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의 위치는 윗사람의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소비자는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부모가 된 입장에서도 갑의 위치에 있죠. 고용주인 분들도 이런 윗사람의 위치입니다. 또 선생님, 리더, 인생 선배로서, 고모로서, 이모로서, 삼촌으로서 윗사람의 위치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라저 캐릭터 대요리 응답의 130번에 보면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윗사람의 죄는 무엇입니까? 윗사람의 죄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소홀히 한 것 외에도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추구, 자신의 영광, 이익, 쾌락 추구하는 것 또는 불법적이거나 아랫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은 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는 것 또 악한 일에 대한 것을 격려하거나 또 아래에 있는 사람을 편애하는 것, 선한 것에 대한 것, 선한 것을 아랫사람이 하는 것을 만류하는 것, 또 단념하게 하는 것, 언짢은 표정을 짓고 무안을 주는 것입니다. 도가 지나치게 바로잡는 것, 악한 일에 대해 부주의한 것, 잘못된 것을 유혹하여 위험에 빠뜨리는 것, 아랫사람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 부당하게 하는 것, 경솔한, 엄격한 또한 소홀한 행동에 대해서 아랫사람을 모욕하거나 윗사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윗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아, 그런데 이 요셉의 그런 통찰력 있는 삶을 통해서 정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의 위치에 있었지만 요셉은 거기에 부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유종의 미를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성경책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 당시에 그 큰 고대 문명 중에 하나님 애굽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언약의 그 라인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권력 테스트라는 요셉의 세 번째 테스트를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그러한 유혹들을 이겼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요셉의 전절을 밟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금 영적인 선물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주님께 받은 은사를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는 귀한 성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나같이 말해서 마쳤습니다. 항상 고민해 주시 마시고